안녕하세요. 국민의 뽕짝 애청자 여러분, 신인 트로트 가수 정다은입니다. 반갑습니다. 트로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버지의 영향이 되게 컸어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트로트라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MP3를 이렇게 주시면서 충전을 해오래요. 저는 이제 모르고 충전을 시키다가 우리 아버지는 어떤 노래를 듣고 다니실까 궁금해가지고 들어봤는데 전통가요가 쫙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문화적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훈아 선생님을 알게 됐고 남진 선생님을 알게 됐고 나훈아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인터넷에 쳐보니까 너무 그때는 이제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수염이 막 이렇게 있으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훈아라는 사람인데 한번 더 찾아봐야겠다 하면서 전통가요에 이렇게 빠져들게 됐죠. 그렇게 트로트와의 인연이 시작된 것 같아요.
산골 나를 두고 가신 이만 돌아올 기약이나 성왕님께 빌고 가서 도토리 싸서 허리춤에 달아주면 한사코 우는구나 박달재의 금봉이야 나훈아 선생님은 정말 한이 있고 이런 노래를 전통가요를 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혁 씨도 뭐 전통가요가 좋아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훈아 선생님을 좀 더 이렇게 다가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 물레방아 도는 데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이제 뭐 팬분들이 많이 이렇게 너튜브 이런 데 올려주시고 한 노래거든요. 돌담길 돌아서며 또 한 번 보고 징검다리 건너갈 때 뒤돌아보며 서일로 떠나간 사람 이런 노래거든요. 이게 이제 뭐 6.25 전쟁 때 일제강점기 시대 때 뭐 징병을 끌려가는 모습을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어른들의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전통가요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세워라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나를 속인 사람보다 네가 더욱 무정하더라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청춘아 너는 어찌 모른 척하고 있느냐 나를 버린 사람보다 네가 더욱 무정하더라 흐른 구름 쫓아가다
돌아봤더니 어느새 흘러간 청춘.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저음의 목소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로트하고 좀 잘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장점을 좀 살리고 싶은 올해 이제 계획이죠. 자기 놀이하던 고향 친구들아, 어디에서 무얼 하느냐. 팽이치기 놀이하던 고향 친구들아, 옛 모습이 그리웠구나. 세상을 빙글빙글 돌아 힘들게 달려왔는데 하나 둘 내 곁을 떠나 외로워서 못 살겠다. 대가에서 고기 잡던 고울리게 친구들아,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추억을 떠올리며 소주 한잔 하자꾸나. 눈물 나게 그리웠구나. 세상을 빙글빙글 돌아 힘들게 달려왔는데 하나 둘 내 곁을 떠나 외로워서 고기 잡던 고울리게 친구들아,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추억을 떠올리며 소주 한잔 하자꾸나. 눈물 나게 그리웠구나. 추억을 떠올리며 소주 한잔 하자꾸나. 눈물 나게 그리웠구나. 눈물 나게 그리웠구나. 가수 정다한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다한인의 팬클럽 가족 여러분, 요새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다들 힘든데요. 저 역시도 코로나에 위축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불러만 주시면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제 이름이 정다한입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제가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국둥이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